엄청 사회생활 잘해요. 사회생활을 잘하는데 사회성은 안 좋아요. 사회적으로 잘 어울리는데 사회에 어울리진 못해요. 정신연령 테스트 말고 밑에 다중지능검사 하면 할까? 다중지능이 뭐야? 그러니까 멀티 인터내셔널 아니 그러니까 멀티 인터랙티브 그러니까 멀티 인텔리전트 테스트라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을 잘하냐 이거야? 다중지능 이론이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취미로 악기 연주. 네, 저 악기 피아노 있어요. 자취하는데 피아노 샀어요. 자취생이 집에 피아노 놨어. 싸구려. 운동 경기를 안 봐요. 운동선수. 저 운동을 못해요. 제가 공 관련 운동을 되게 못해요. 왜냐면 난이 공이 어디로 떨어질지 궤도가 계산이 안 돼. 머리에서. 이 공이 내뭐 가슴에 떨어지는지 무릎에 떨어지는지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공을 절대 못 잡아. 실험하고 검증하는 거? 저는 뇌피셜 전문가라 검증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손으로 물건을 만들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좋아하는데 못해. 어휘력? 아니, 나 어휘력 안 풍부해. 가끔 영어랑 헷갈려서 한글을 몰라. 친구들의 가족이나 고민거리를 들어주거나 해결하는 거? 안 좋아해. 냉정하게 말하면 전남 고민 들어주는 걸 싫어해요. 나도 남한테 걱정 얘기 안 하는데 왜 내가 남 걱정을 들어? 이렇게 말해도 애인한테는 따뜻한 사람이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제 전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하루 끝날 때 오늘 내가 누구한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괜찮았을까? 뭐 내가 어디서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까? 누군가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을까? 이거를 되게 집중해서 항상 반성해요. 자동차? 많진 않아? 남자친구. 뭐 포드,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아반떼도 이런 거 좋아해. 근데 공통점 차이점? 이건 너무 차덕후다. 악보를 보면 멜로디. 아이고, 이거는 완전 전문가들이 하지 않을까? 몸을 움직여. 운동은 좋아합니다. 집에서 영춘권 연습 많이 해요. 학교 다닐 때 수학이나 과학은 보지도 않았어요. 어림짐작으로 아닌 것 같은데? 글이나 문서를 읽을 때 문법적으로 어색한 문장을 잘 찾아낸다. 근데 보통 내가 보는 글이나 문서엔 문법적으로 어색한 문장이 없어, 별로. 왜냐면 고딩들이 쓴 라노벨 읽는 것도 아니고 문법적으로 어색한 건 별로 안 보여. 아, 직장 내 성희롱. 난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라 생각해. 성에 대한 건. 난 건강 상태나 기분.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알아요? 우린 자기를 검사할 때 스스로 컴퓨터가 돼야 돼. 컴퓨터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윙윙 하면서 그 검진을 해야 돼. 오늘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음. 목뒤 후두부에 뭔가 상처가 난 것처럼 통증이 느껴진다.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를 검증해야 돼. 내가 지금 괜찮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데이트 전날에 매운 거 먹고 뭐 속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뭐약 먹던지 뭐 어떻게 우유를 많이 먹던지 그런 식으로 자기는 항상 검증해야 돼요. 자기 검사. 자기 컴퓨터처럼 자기 검사를 해야 돼. 옷이나 가방을 보면 절대 모르죠. 다른 사람이랑 연주한 노래 언제 어떻게 들어? 아, 근데 제가 노래방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냐면 노래방은 보통 혼자 안 가고 친구랑 많이 가잖아요.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면 친구들 노래가 그렇게 듣기가 싫은 거야. 너무 듣기 싫어.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냥 듣기가 싫어. 그래서 노래방을 싫어해요. 딴 사람 노래 듣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 저는 이상한 병이 있는데 민간인 노래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아이돌 노래에도 관심이 없어요. 나만의 노래만 듣습니다. 어떤 운동? 운동은 좀 자신 있어요. 운동은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 말에 비논리적을 잘 찾아내죠? 뭐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그림 평가? 근데 이것도 좀 그렇다. 아,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 뭐 사람을 똑같이 그렸어. 다섯 명이 사람을 그렸어. 누구 그림이 더 사람 같다. 뭐 이거는 나 작가나 아나운서? 작가라고는 생각할 수 있었겠다. 다정다감. 좀 꼬부하면 다정다감이지. 내 생각이나 감정 엄청 통제해요. 생각만큼은 공산당이야. 나 스스로에게만큼은 공산당이야. 엄청 통제하고 엄청 검열해. 내 스스로에게는. 내딴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자상하고 남들은 통제해야죠. 저는
항상 저를 통제합니다. 동물이나 식물, 적당히 알고 있어요. 이건 보통이야겠다. 동물이나 식물은 뭐 많은 정도. 다른 사람이랑 노래할 때 화음을 잘 넣는다. 아니? 다른 사람이랑 노래를 안 해서 화음을 안 넣어요. 운동 잘한다는 말은 듣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운동을 못했으니까요. 근데 혼자 운동은 좋아해요. 아, 이거는 좀 중요해. 제가 알바하면서도, 알바하면 보통, 진짜 막 나이 많은 노련한 분들이 알바 관련 일을 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일들은 다 젊은 분들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진짜 너무 어린애라 일을 너무 못해. 이렇게 너무 보여. 관리자인데, 매니저인데, 너무 어린애야. 그러면 막 짜증나리만큼 일을 못해. 난막 열불이 나요. 내 방이나 사무실을 꾸밀 때 어떤 재료? 무슨 말이야? 전좀 모던하게 막, 모던하고 간단하게 검은색 배치를 좋아해요. 적당한 무광 검은색 같이. 글을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는 써. 근데 자주 듣진 않아. 아, 이게 문제가 이거다. 다중지능 검사 하기 전에 해야 될 검사가 있네. 사회성 검사를 해야겠어. 아니, 사회적으로 남들과 어울리질 못하니까 이런 말에 대해 오케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기분 잘 파악은 해요. 중요한 일이죠. 뭔 노래야, 이거? 평소에 내 능력이나 재능 별로 그렇지 않다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동물이나 식물. 동물을 매우 좋아해요. 근데 키울 여력이 안 되니까 막 허브도 사서 키우고 그런 적은 있어. 지금은 어디 갔을까? 너무 옛날이라 기억 안 나. 악기를 연주할 때 곡의 음정, 리듬, 빠르기, 분위기를 정확히 표현한다. 악기를 연주할 적이 없지? 아, 그냥 집에서 피아노 치는 거 정도? 표현한다. 이건 좀 어렵다. 이건 좀 음대생들이나 생각해볼 만한 일인데, 우린 민간인 선에선 잘 모를 것 같아. 조립, 조각까지 섬세한 손놀림. 아, 잘 못해요. 전 건프라 자주 만드는데, 건프라 만들 때도 막 조그만 게 사이에 끼면 막 손이 막 꼬여. 손으로 매듭이 져 있어. 그래서 잘 못해. 손이 첵스 초코가 돼 있어서 안 돼. 물건의 가격이나 은행 이자 계산기 없으면 못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림 그리기나 만들기 정도는. 책이나 신문, 사설 읽을 때그 내용? 아니, 그렇다고 해야 되나를 모르겠어. 중요한 건 그런지 안 그런지를 알 수가 없어. 엄청 사회생활 잘해요. 사회생활을 잘하는데 사회성은 안 좋아요. 사회적으로 잘 어울리는데 사회에 어울리진 못해요. 전그 캘린더를 자주 써요. 까먹을까봐. 이건 아니죠. 혹시 이것도 다중지능의 영향이 있어? 직업도? 어떤 악기라도 연주법을, 아니, 피아노 연주법 말고 배운 적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 행동? 이건 좀 애들 놀릴 때 잘해요. 약간 웃긴 애들 따라할 때 잘해. 보통 이거는 희희화한다고 하죠. 논리적으로 이해하여 암기한다. 글쎄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그림이나 개념지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안 해요. 힘들어. 전 고3 때 수업을 안 했어요. 그냥 글 썼어요. 혼자 쓰고 싶은 글들. 왜냐면 너무 의미 없어. 학교 수업도 싫고. 내가 소속한 집단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그럼요, 저는 항상 제가 무슨 일 하면 될까요? 뭐 알바할 때도 항상 먼저 일 찾아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책임은 져야죠, 일하는 것에 대해. 실패 원인? 이거는 많이 분석해요. 실패하기가 무서우니까요. 특정 사물 갖는 특징 분석 좋아요. 동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빈칸을 주고 어떤 곡을 채워보라 하면 이게 어렵다. 빈칸이 뭐 악보 한 소절인지 뭐 음표 다섯 개 정도 칸인지를 모르겠어. 나한테 이런 재능은 없을 것입니다. 연기나 춤으로 못해. 뭘 배워본 적 있어야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결론 내리기보다 맞아요. 이유 많이 찾아.
아,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내가 대학에서 왕따 당하는 거야? 왜 내가 소문을 당해야 되는 거야? 헛소문을? 엄청 분석하려고 하죠. 고장난 기계나 물건? 나름대로요. 저 맥가이버예요. 다른 사람의 하는 말의 핵심. 글쎄요, 대화를 잘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발표는 잘합니다. 말하는 거, 발표하는 거, 대본 이런 건 잘해요. 뚜렷한 신념?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아니라고 봐야겠죠. 환경 문제. 그럼요. 저는 환경 문제. 제가 생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 해결법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 해수면이 상승해. 남극과 북극에 거대한 벽을 둘러. 그래서 남극에 물이 아무리 녹아도 넘치지 않게. 이래도 될까? 이 문제점 알았죠? 인간 친화 기능. 인간 친화 기능이 1순위인 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 시간표를 같이 짤 친구가 없어 맨날 혼자 짜나요?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 근데 이건 좀 뛰어나요? 다른 사람 감정이입은 잘해줘요. 또래들 사이에 인기가. 아, 근데 한때 그랬다. 중고등학교 때는 그랬다. 예를 들어 제가 10반이었으면 1반에 한 번도 본적 없는 애 친해져서 걔가 나랑 밥 먹으러 오기도 했어. 중고등학교 땐 그랬죠. 근데 대학교 와서는 왕따를 당하는 남자가 됐죠. 또래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연상을 잘 사귀어요. 아, 그러니까 연상 사람을 잘 말해요. 아니, 그러니까 연상 사람과 대화를 잘해요. 리더십? 이건 좀 케바케 같아. 어디서는 약간 내가 리드하는 것 같긴 하고, 어디서는, 아, 근데 너무 극과 극이다. 저는 딱 너무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 왕따들의 왕이 되던가, 그런가 봐. 협동하여 일? 아닌데 난 혼자 일하는 게 좋은데? 조별과제 할때 그냥 혼자 다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다른 사람의 느낌에 민감하다. 좀 그런 건 있어요? 이왕이면 난 이런 건 있죠. 예를 들어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들끼리는 좀 친해지기 위해 많이 뛰어요. 분위기나 노력이나. 중개인이나 카운셀러 이런 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긴 싫지만 많이 해요. 개그맨 있네요. 개그맨. 웃기고 있네. 공간지능. 공간지능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수학 시간에 특히 이런 거. 줄긋기가 장점이라고? 야, 이건 대단한 능력인가? 줄긋기? 계획? 미로? 엔진? 이건 이과잖아. 그러면 전 이 검사표에 따라서 경찰관이 되어야겠다. 아싸, 경찰한다. 자기 성찰. 나 오히려 이게 1등인 줄 알았다. 난 진짜 자기 성찰만 하면서 살았어. 평생을 내 행동에 대한 반성과 고민만 하면서 살았어. 뭐, 나름 그렇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 논리, 수학. 수학은, 전 수학이 뭔지 모르겠어요. 수학을 본 적이 없어요. 자연 진화, 신체 운동, 언어, 음악. 내가 할수 있는 거는 그거야. 어떤 지능도 없이 친구 맺기. 그거밖에 없어.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